팔로우 모델링을 마쳤으니 이제 컨트롤러와 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팔로우 버튼과 취소 버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앱에 뷰스에 포스트에 포스트 뷰로 이동을 해서 각각의 포스트에 대해서 팔로우와 팔로우 취소 버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에서 포스트 카드의 컨텐츠 밑에다가 내용을 위치해 주겠습니다. 포스트 카드의 날짜 밑에다가 내용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건문을 넣어야 됩니다. 만약에 유저가 로그인을 했다면, 그리고 동시에 로그인한 유저, 그리고 현재의 유저가 이 포스트 글의 유저와 다르다면, 팔로우를 할수 있어야 되겠죠. 자기 자신을 팔로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고, 그리고 현재 사용자와 이 포스트 작성자가 다르다면 팔로우와 팔로우 취소 버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에 들어갈 내용은 이제 이 속에 팔로우 또는 팔로우 취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또 하나의 조건문을 나눠서 팔로우 버튼 또는 취소 버튼을 출력해 줍니다. Current user의 followings. 내가 현재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글의 사용자, 작성자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면 내가 현재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글의 작성자가 있다면 팔로우 취소가 돼야 되겠죠. Button class Right로 옮겨주고 버튼 모양을 갖춰주고요. 팔로우 취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추종한 사람이 아니다 하면 팔로우 할수 있는 버튼이 적혀야 될 겁니다. 네, 팔로우 하거나 팔로우 취소 버튼이 돼야 되는데, Current 유저는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추종하고 있는 사람 중에 include는 체크하는 함수 메소드입니다. 이 포스트 유저는 포스트의 작성자인 거죠. 만약에 내가 추종하는 사람 중에 있다면 이제 팔로우 취소 버튼이 표시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없다면 팔로우 버튼이 추가가 되어야 될 겁니다. 여기서 Rails CDSNS 폴더로 이동을 하시고요. 서버를 켜서 제대로 들어갔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포트를 적겠습니다. 서버가 켜졌으면 Rails 5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로그인 됐으니까 팔로우 버튼이 안 생겼고요. 그리고 찰스 이쪽에 다른 사용자의 팔로우 취소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모델링 실습에서 팔로우를 했기 때문에 취소 버튼이 된 거고요. 취소를 클릭했을 때그 컨트롤러의 기능을 짜주게 되면 팔로우 취소 기능이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일단 뷰에 버튼이 나온 것까진 됐고, 이제 이 버튼이 지금은 클릭했을 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폼으로 감싸줘서 동작을 하는 버튼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앞서서 라우트 규칙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config 폴더에 라우트 IP에 들어가서 resources follows 컨트롤러도 만들 거고요. 그래서 follows라는 resources를 만들고 follow 하는 기능을 create에 만들 거고, create action에 만들고, follow 취소는 destroy action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터미널을 열어서 SNS 폴더에 들어간 후 rake route 명령으로 확인을 해 봅니다. 여기 콤마가 빠졌네요. 다시 저장하고 rake route 명령으로 다시 써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follow의 create와 destroy action 두 가지가 명시가 됐고, follows pass와 follow pass, 그리고 delete의 경우 뭐를 취소할지 ID도 같이 보내줘야 됐죠. 이 상태가 됐으면 다시 post partial view로 이동을 해서 취소에 대한 form 태그를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form으로 작성해도 되고 link로 작성을 해도 되는데, 이번엔 form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form 태그 이제 follow 취소기 때문에 follow pass라고 써줘야 됩니다. follow pass. 그 다음에 인자로 post를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post의 ID, 아, 이거 유저의 ID를 보내야 되겠죠? 그러면 post의 작성자, 유저의 ID를 보내야 되고요. 그
그 다음에 메소드는 딜리트로 해줘야 됩니다. 딜리트 심볼 형태로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클래스는 라이트로 해주시면 우측 정렬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버튼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버튼에 있던 라이트 우측 정렬 옵션을 없애도 되겠죠. 폼에 있기 때문에 자동 정렬이 됩니다. 이 폼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들여서 주고요. 두 해야 엔드로 닫을 수 있겠죠.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그다음 팔로우 버튼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퍼센트는 폼 태그, 이번에 팔로우의 패스는 팔로우스입니다. 팔로우스 패스. 그다음에 인자를 전달할 건 딱히 없죠. 그냥 단순 주소 매칭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메소드는 포스트로 전달을 합니다. 포스트가 기본이기 때문에 생략해주고 안 써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클래스는 마찬가지로 라이트를 주고 두 해서 실행해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폼을 닫아주시면 되고요. 얘는 하나 들여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트 클래스도 없애도 되겠죠? 여기까지 저장을 하시고 이제 어떤 사용자의 아이디인지 위에서는 그냥 여기 파라미터로 바로 주소 규칙에 들어가 있어서 보내줬는데 지금 이 아래 같은 경우는 어떤 사용자를 팔로우할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라우트 규칙에 자동 생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히든 태그 인풋의 타입 히든으로 해서 네임은 팔로우드 팔로우할 대상 되는 팔로우 당할 사람의 아이디를 키로 넣고요. 그다음에 밸류는 포스트에 유저의 아이디를 다시 또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파라미터로 팔로우드 아이디라는 값을 받아서 어떤 사용자가 이제 추종 당할지 명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면 이제 새로 고침을 하고 팔로우 취소 버튼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밑에 팔로우 취소 버튼 이미 팔로우가 됐기 때문에 취소가 된 거고요. 얘를 누르면 액션 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에러가 뜰 겁니다. 지금 당장 팔로우스 컨트롤러도 없다라고 에러가 뜨고 있죠. 다시 터미널 돌아가서 raise g 컨트롤러 팔로우스라는 컨트롤러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러에 팔로우스 컨트롤러에 들어가면 내용이 지금 없는데요. 이쪽에다가 그 팔로우 기능과 취소 기능을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 모든 팔로우 기능들은 로그인한 사용자만 쓸 거기 때문에 비포 필터를 하나 걸어줍니다. 비포 액션으로 authenticate 유저를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create 그리고 destroy 팔로우 취소를 정해줍니다. 일단 취소부터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팔로우 정보가 담겨 있는 건 팔로우 모델이었었죠. 팔로우 모델에서 find by 한 다음에 추종 당한 사람 팔로우드 아이디가 파라미터로 던져주는 아이디겠죠. 그 다음에 팔로우 한 사람 팔로워의 아이디 이거는 현재 로그인한 사람이겠죠. 커런트 유저의 아이디를 통해서 찾아줍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찾아낸 객체를 삭제하면 됩니다. destroy. 그리고 삭제 작업이 끝난 이후에 redirect to back 하시면은 이제 작업이 끝나고 이전 페이지로 넘어가겠죠. 잘라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follow 취소 기능이 구현이 됩니다. 새로 고침 취소하고 뒤로 간 다음 새로 고침을 하시고 팔로우 취소를 해보겠습니다. 팔로우 취소를 하면 이제 팔로우 취소가 돼서 팔로우 버튼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팔로우 기능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팔로우 하면 아무 동작이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create 옵션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다가 팔로우를 하게 되면 예전에 모델링 할때 팔로우 모델에 create 했던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팔로우드 아이디는 파람스로 보내준 팔로우드 아이디를 넣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어디 정의를 해줬었냐면 아까 파샬 뷰에서 여기에 인풋 히든으로 줬던 팔로우 버튼이죠. 여기에 팔로우드 아이디로 그 팔로우 당할 사람의 주소를 아이디를 보내줬었습니다. 이쪽에서
팔로우 아이디 저장했고요. 그 다음에 팔로우할, 추종할 사람은 현재 로그인한 유저죠. 크런트 유저점 아이디를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크리에이트 되니까 DB에 그 기록이 저장될 거고요. 이 다이렉트 투백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신 다음에 팔로우를 하게 되면 여기 팔로우 취소로 바뀐 거죠. 팔로우가 된 상태입니다. 취소하면 네,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몇 명을 팔로우 했는지 그 현황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스트 뷰에서 인덱스 HTML EIB 포스트 뷰스의 포스트에 인덱스 HTML EIB 가시면 올린 글의 개수 이 밑에다가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P 팔로워 나를 팔로우한 사람이죠. 그러면 나는 커런트 유저입니다. 그리고 팔로워스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개수 랭스라고 해가지고 값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팔로잉 %는 커런트 유저 점 팔로잉 링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에러가 나네요. 아, 여기 팔로잉스가 돼야 되죠.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시면 이제 팔로워 0, 팔로잉이 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밑에 찰스라는 사람을 팔로워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팔로잉이 1로 표시가 되죠. 그럼 여기서 응용을 해보실 수 있는 게 숙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내가 팔로잉한 사람들의 썸네일을 표시해 줄수 있을 겁니다. 뭐 힌트를 드리자면 커런트 유저점 팔로잉스 하는 순간 그 사용자들 전체 객체를 받아올 수 있고요. 이거 뭐 이치문으로 돌리면서 그 사람의 링크들을 표시해 줄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이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는 링크를 작성해 줄수 있을 겁니다. 네, 팔로우 기능은 여기까지입니다.